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안 다쳤어? 회장님 오셨어요. 다비야, 아빠 오셨어. 다비야! 다비 괜찮아? 아빠. 여보. 뭐야? 미치도록 즉흥적이며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가공할 파괴력으로 이성을 마비시킨다. 사랑은 숨길 수 없다. 다비야 괜찮아? 안 다쳤어? 다비 방으로 들어가! 다비 움직이지 마. 다쳐. 지금 뭐하는 짓이야! 당신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예요? 심지어 부하 직원 아내가 보는 앞에서? 다비야, 울지 마. 괜찮아. 다비야, 울지 마. 사모님, 유리 조각 때문에 다치세요. 방에 계시면 안 될까요? 안전 때문에요. 만약 여기서 제가 탱고를 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방구석 탱고요. 그래서 망설였던 거야. 사랑에 빠지게 될까봐.
재판로의 음성 분석 파일 중에 법정 효력이 발생할 만한 자료가 최소 20건이에요. 강의장 핸드폰에서 나온 제딕스 반도체 포함 불법 인사합병 증거들이고요. 수고했어요, 라야 씨. 로펌에 소송을 해. 해영 선생님. 소송으로 의뢰하면 신분이 드러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땐 증거 수집이 어려울 거라 소송을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는 거예요. 한판로 황윤경을 법정에 세우고 싶습니다. 한시라도 빨리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계획대로 강 회장 금고를 확보했을 때가 소송 시점으로 제일 좋아요. 그래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도 서두르고 싶어요. 강 회장이 부담스럽군요. 원수와 한 침대에 드는 일이 쉬울 리 없잖아요.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마지막 모습은 어땠는지 아시는 거 있으세요? 중요해요. 나 미국 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사라지셨어. 그 이상한 나도 모르고. 왜 그러는데? 한소라가 엄마를 해쳤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쩜 흔적도 없이 사람이 사라져요. 이상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어머니 뵈러 요양병원을 갔을 때 괜찮으세요? 이거 저 죽 좀 살았는데. 앞으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 변호사는 미래가 창창하잖아요. 위험한 일에 엮이지 말아요. 아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말 들어요. 앞으로 절대 저 찾아오지 말아요. 알겠어요? 어머니는 내내 불안해하셨었어.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LY에서 회사를 인수했어.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나갈 땐 뭐라고 하셨어요? 친척분 만나러 가신다고 그러셨대. 그 길로 실종되셨고. 이유 없이 사람이 사라졌는데 10년 동안 흔적도 없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근데 거기에 최고 권력자가 개입된 일이라면 퍼즐을 맞춰볼 수도 있어. 일단 추측일 뿐이야, 라이라. 오라해라. 살아계시기만을 바랬어요. 저 혹시 김진숙 씨 소식 알 수 있을까요? 김진숙 씨는 따로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엄마를 만날 수 있다. 그 이만으로 버텼어요.